이뿐만이 아닙니다. 떡피도 남다른데요. 그냥 만드는 떡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우리 만개떡은 순수한 맵쌀로서만 만들어지는 거지. 맵쌀이요? 네. 근데 보통 맵쌀로 만들면 뭔가 좀 더 퍽퍽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부드러운 치즈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네요. 맵쌀을 곱게 빻아서 찌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된대요. 만개잎도 있고 팥소도 있고 이제 피까지 있으니까 만들면 되지. 만들어보면 되겠네. 예, 이렇게 딱 넣고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네모난 떡에 팥소를 넣고 그 모양을 정도. 잡아주는데요. 여기 끝까지 붙이지 말고 네. 8부 정도 붙이고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안 접은 이 부분을 반대로 접어주고 마지막에 이 남은 이 면을 약간 잡아당기면서 네.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감아줘. 아, 이렇게 감아주면은 네.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죠? 속이 삐져나오지 않게 잘 말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오늘 만개잎 딴다는데 딴다고 고생했는데 한번 먹어보지. 근데 먹고 나면 공짜는 없어. 많이 만들어주고 가야 돼. 알겠습니다. 손이 많이 맛깔스러운 만개떡은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기도 하죠. 요즘은 자주 맛볼 수 있지만 배고프던 시절엔 아주 귀한 별미였습니다. 만개떡 하나로도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손길에 정성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빚었습니다. 드디어 만개떡이 완성이 됐어요.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 계속 옆에서 맛있겠다 하시는데 할머니 우리 빨리 먹읍시다. 한 개부터 먹어봐. 떡에도 만개잎의 그 향이 이렇게 배어가지고 있네요. 아 맛있다. 맛있다. 이 만개잎의 그 특유의 향이 코끝까지 싹 느껴지면서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이 떡이 씹히니까 맛있네요. KBS